음악을 제가 어저께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원빈 아저씨 나오는 걸 제가 너무 멋있게 봐가지고 그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봤는데 나중에 한번 내가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 저 음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번 처음 해본 거예요. 괜찮았죠, 이거? 예. 네. 원빈 동영상과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원빈 다음에 제가 나오면 너무 충격이 크실까봐 영상은 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김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오늘처럼 긴장되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리더님한테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에 맞춰서 옷도, 이거 다 어제 새로 산 거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미용실에서 스타일링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여기 제가 이게 무대에 설 만큼 그런 큰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더님의 제가 감히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실수 없이 잘해보려고 제가 오늘 굉장히 최선을 다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리더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단하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낙도에서 그냥 서울에 웬만한 대학 가니까 뭐 잘한다 너 대단하다 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그룹에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에게 무대에서 강의를 할 만한 그 정도의 큰 리더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니까 또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기 이 장면이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 느낌에는 몇 년 전에 그 뉴틸라이트 농장에 갔을 때 그 막 알팔파, 파슬리 뭐 이런 것들이 쫙 너무 신선하고 이 기운이 뭐 유기농 농장에 온 것 같고요. 듬성듬성 이렇게 막 무당벌레도 있고 하니까 딱 지금 농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저도 아주 신선한 기분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증권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도 증권사 출신이었고 말을 해보니까 거의 똑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제 같은 증권사 신입사원 시절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저는 37살 IMF가 한참일 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한 12년 정도를 한참 열심히 근무해서 외국계 증권사에 이제 차장으로 있을 즈음에 IMF가 몰려왔고요. 97년도에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치듯이 한국을 떠났어요. 아내와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왜 캐나다를 갔느냐? 당연하죠. 더 잘 살고 싶어서. 여기서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 생활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거든요. 남의 돈을 관리하고 고객 돈도 불려줘야 되고 회사도 벌어줘야 되는 그 중간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한 12년 정도 증권사 생활하면서 제가 한 네 번 정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우리 증권사 그 임원 제가 다음에 가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에 증권사 임원의 자리는 법을 지켜가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법을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무슨 이중거래에다가 무슨 뒷거래에다가 이런 걸 안 하면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자리를 내가 해야 되는 난 그걸 너무너무 무섭고 그렇게 하기가 또 막상 또 실제로 또 저희 담당 임원께서 또 불운하게도 또 적발돼가지고 또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셔가지고 야 내가 다음에 갈 자리가 저 자리라면 난 못하겠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캐나다라는 또 다른 옵션을 가지고 그래 이제 모든 걸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캐나다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살 자신은 있었는데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나이가 제가 이제 37살이었죠.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돈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증권사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풋과 아웃풋의 그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투자하고 이런 거를 희생했을 때 뭘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찾을 때도, 가게를 찾을 때도 내가 이만한 돈과 이만한 수고와 이만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은 뭔가 했을 때 그것이 다 일보다 작은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준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당장 생활비는 벌지 몰라도 너무나 큰 것들을 다 잃고 약간의 생활비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국에서 가져간 돈 갖고 조금씩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뭐 좋은 거 없나? 차라리 급하다고 아무거나 잡지 말고 뭔가 좀 그래. 노처녀들 그런 거 있죠. 급한 마음에 아무나 톡톡 잡으면 후회하시잖아요. 언젠가 나타날 그 후분을 기다리면 차라리 홀몸으로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함부로 하지는 않겠다. 뭔가 좋은 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왜? 함부로 뭔가를 덥석했다가는 좋은 게 나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잡아야 되겠다. 비즈니스를. 그래서 기다리다가 6년을 기다렸어요. 제 아내도 저를 참 한심하게 보고 저는 뭘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다 마이너스고 할 능력은 안 되고 나이는 들어가고 야 정말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아내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막일을 했어요. 몸이라도 움직여보자. 그리고 내 가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뭐가 좋은 게 나타나면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의 가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영어가 필요 없는 일들을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낮에는 그 여기 세탁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거 갖고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밤에는 일식집을 가서 또 일을 했고요. 또 주말에는 이렇게 동네 공원을 다니면서 깡통을 주스러 다녔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거기는 깡통을 주워서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면 한 개에 50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많이 모으면 한 달에 한 30, 4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걸 찾았는데 결국은 6년 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없다. 할 게 없다 도저히 여기서.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를. 이제 어떡하지? 돌아갈까? 기반이 다 없어졌어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 돌아올 기반이 없어졌어요. 증권사에서 날 받아주는 것도 없고 또 할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기 있자니 할 일은 없고 이제라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래 생존을 위해서 무슨 조그만 가게라도 할까? 그랬더니 6년 동안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은행에 뭐 가게를 살 만한 돈도 없었고 참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그 증권사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던 제 친한 후배, 정말 동생처럼 제가 너무 귀여워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이상훈 리더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상훈 리더가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그래서 항상 형형 하면서 나는 아우 아우 동생 하면서 특히 밤에 제일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낮에는 잘 열심히 안 만나고요. 밤에 주로 만나서 새벽까지 많이 놀았어요. 그 친구가 연락이 우연히 온 거예요. 이메일로. 형 나 캐나다에 놀러 갈 일이 있는데 가서 형 얼굴 볼 수 있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라. 근데 너 왜 캐나다 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 우리 회사 망하고 나서 IMF 때 망하고 나서 형 캐나다 간 뒤에 자기가 한국에서 아메이스를 시작했대. 그러면서 6년 동안에 자기가 뭐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게 됐대요. 그래서 전 몰라 뭔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이아몬드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밴쿠버에 초청 아메이 여행을 간다. 휘슬러라는 곳에 가만히 그래 와라 그러고선 전화를 끊고 그러니까 답장을 끊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6년 전에는 밥도 내가 사고 술값도 내가 내고 내가 항상 형 노릇을 했는데 6년 뒤에 나는 세탁소에서 거지처럼 앉아있고 그 동생은
아메인지 뭔지 엄청 성공을 해서 여기를 놀러 온다 그러고 6년 동안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듣기로는 아메인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참 나쁜 사업 같은데 이상훈이가 그렇게 똑똑한 놈이 그런 거 이상한 거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얘가 성공했다면 그럼 나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별로 그 친구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똑똑하다고 인정을 안 했던 항상 어리버리하고 막 그러는데 아 걔가 성공을 했으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형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아멘 해봐. 그때요 제가 마음이 좀 엄청 흔들렸어요. 아메이가 피라미시고 뭐고 간에 그래 너처럼 살 수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뭐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을 따질 때가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지키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도저히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상황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게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뭐 하라는 건지를. 그리고 이상훈 사장은 며칠 동안 맨날 휘슬 나가서 스키 타고 놀고 하다가 돌아갔어요. 가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주고 갔어요. 형 내가 여기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 보고 한번 이해해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책에 다 있어 하고 책을 한 권을 주고 갔어요. 근데 책 겉장이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새 책이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아, 책 몇 권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 사실은 자기가 이 캐나다에 누구 후원할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을 하려고 왔는데 찢어져서 이거 그 사람 못 주고 형 좀 주는 거라고 그래서 찢어진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겉표지가 찢어진. 저는 그 책을 가지고요 그 다음날 세탁소에 출근해서 세탁소에서 좀 한가한 시간에 그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막 가슴이 막 퍽퍽퍽퍽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메이가 이런 거였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게 꿀이에요, 꿀. 어쩜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막히는 데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됐어요. 수익 구조까지. 책을 딱 덮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한국의 이상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가 준 책 봤는데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나는? 이제 하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거 한번 본사로 전화 걸어서 한번 스폰서를 좀 찾아달라 그래봐 그러더라고. 주위에 한국 사람 없지? 뭐 아메이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거 알았어.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아메이 본사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나 어디 사는 한국 사람 누군데 우리 하는 동네에 한국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아메이 하시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한 며칠 뒤에 이메일이 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내가 찾아봤는데 한국 사람이 없더라. 대신에 이 전화번호를 걸면 홍콩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홍콩 사람과 한국 사람이 무슨 언어로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해야 돼요. 저도 안 되고 걔도 안 돼요. 정말 단어 하나를 떠듬떠듬떠듬 해서 내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 집 찾아오는 길까지 떠듬떠듬 설명해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저를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서로 볼 일이 없겠다. 이제 가입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복잡해요. 막 그리고 떠났어요. 자, 저한테는 이제 326만 7125번 미국 아메이 1년 번호. 캐나다와 미국은 한 마켓으로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40몇 년 된 아메이의 1년 번호 326만 7125번이 네 번호다라고 번호를 적어주고
갔어요. 자, 이제 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왜 제가 본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이 아메이라는 거를 성공하면 내가 가장 바라던 삶을 다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플랜을 제시했거든요. 다른 비즈니스는 그게 없었어요. 다른 거는 이걸 얻으면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걸 얻으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결국은 남는 게 없는, 너무나 희생이 큰, 그러면서 생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아메이라는 거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 안에 내가 갖고 싶은 게 다 있더라는 거죠. 이 안에.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남의 나라 땅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그리운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머니 얼굴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빨래 나면서 살아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한번 쇼부라는 걸 쳐보자.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암 말기 환자인데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러면 혹시 알아? 암이 고쳐질지. 그래, 이 아메이라는 거 캐나다에서 성공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거 안 되면 뭐 하늘나라 주님 우편에 앉아야지 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올라가서. 그리고선 그날 밤에 제가 앉아서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혹시? 네, 아니요. 첫 번째 골 세팅이라는 사진. 아니요. 제가 빼놓은 사진. 골 세팅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1년 번호로 있는 거 말고 그냥 골 세팅이라는 사진 다 한 장 따로 있는 거. 제 옆모습이 별로네요, 보니까. 못 찾았어요? 거기 골 세팅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날 저는 아메이를 내 인생의 마지막 그냥 승부를 걸기로 하고 그날 밤에 책상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가 가입한 그날 밤에 홍콩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책상에 앉아서 제가 만든 표예요. 고 다이아몬드 스케줄. 다이아몬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저기 써 있죠. 2002년 9월 가입. 저게 제가 처음 쓴 줄이고요. 그 다음 줄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 중간에 2005년 12월에 다이아몬드라고 정했어요. 그때는 회계연도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12월에 뭐가 끝나는 줄 알고 3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책에 의하면 에메랄드라는 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3년 뒤에 되려면 2년 뒤에는 에메랄드라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2년 뒤에 에메랄드가 되려면 지금부터 1년 뒤에 플래티늄이나 뭐 루비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플래티늄이 되려면 앞으로 6개월 뒤에 SP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3년을 왜 잡았냐? 그냥 군대 3년 생각했어요. 군대 3년 지긋지긋하게 싫은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대라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제 나이가 43살이었어요.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3년에서 안 될 거면 난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3년에 동안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걸 써놓고 제 아내를 불렀죠. 제 아이도 불렀고, 개백장군처럼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자, 나는 지금 나한테 있는 거는, 난 지금 스폰서 없어, 여기 한국 사람 없어, 나 영어 안 돼, 가진 돈 없어, 인맥도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책 한 권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6개월 뒤에 SP를 돼야 돼. 저는 그때 몰랐어요. 캐나다의 SP가 2천만 점이라는 걸 몰랐어요. 한국 책을 봤기 때문에. 그거 알았으면 이거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 천만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6개월 천만 점이고 모구간에 무조건 난 6개월 대 SP 가야 되겠다 딱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계백장군처럼 그랬어요. 여보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찾은 것 같은데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이게. 근데 꼭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획표를 짜봤는데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네 스케줄이.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내가 남편 노릇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이한테는 아빠가 3년 동안 뭐에 미쳐야 될 것 같은데 너를 챙기지 못할 것 같다. 아빠 없다고 생각해라. 제 아내가 좋아했어요. 왜? 6년 동안 너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뭐에 미쳐본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해봐. 이렇게 뭐든지 그러면 우리 좀 잘 살게 좀 해줘.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전화를 잡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엄마 생일 뭐 이런 때 못 나갈 것 같아.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거든. 흐트러뜨릴 수가 없네.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역시 연락을 못 하더라도 그냥 3년 뒤에 내가 멋있게 한국 들어갈게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도 그래 무슨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4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독하시다는 얘기 듣고 한국도 물론 자주 나왔지만 마지막 4달 정도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저희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을 제가 늘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많이 또 안아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보면 이제 너무 미안하죠. 가장 의지하던 막내 아들이 너무 늦게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일찍 돌아왔었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함께 했다. 정말 많이 안아줬고 같이 잠도 자고 참 그래서 그거는 참 내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긴 해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지를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6개월 뒤에 오늘 가입하셨고요. 책 한 권 있고요. 6개월 뒤에 SP 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혼자는 못하니까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사업 설명을 부탁할 스폰서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날 보드를 하나 샀어요. 이 사업에 대해 투자다. 우선 보드를 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6년 동안 캐나다 살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꾸지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류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6년이 살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정도 그냥 식사도 같이 해본 적 없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 쭉 적어보니까 한 20명 되더라고요. 이 20명을 다 제가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뭘 했냐면 행동으로 들어갔어요. 다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모르세요. 그분이요. 이렇게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왜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죠 뭐. 언제 시간 되세요? 수요일날? 오케이 수요일날 누구 집사님? 또 걸어서 집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식사 한번 하세요. 왜요? 뭐 꼭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언제 되세요? 금요일날? 오케이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20명을 한 달 이내에 다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당신을 초대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민 와서 6년 된 동안 잘 살아보려고 좋은 걸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의 내 후배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전해왔는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 이게. 그래서 난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12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제 차갑게 거절을 하고 떠났고요. 8명은 가입을 해줬어요. 그 8명이 제가 있고 8명을 저는 그때 뎁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8명을 이렇게 그렇게 8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나중 얘기지만 그 8명이 사업 설명을 이해하고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안 하면 죽을 나한테 혼날 것 같아서 했대요. 무서워서 눈에서 너무 광기가 나니까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니까 네가 그렇게 거품을 무니까 그래 알았어 뭐 해보 가입해 줄게 라는 개념으로 가입을 해줬어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이제 8명의 프론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을 제가 다 어느 그 중국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날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한 거예요. 외식 한번 합시다. 그날 우리 창립 대회 합니다. 그래갖고 8명이 부부까지 다 와가지고 제가 그날 자, 이제 우리 8명이 저와 함께 캐나다에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전부 다 그렇게 의기 수합해서 8명이 저와 같이 아메이 사업을 일으켜서 캐나다의 한인사회에 아메이라는 것을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상훈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8명 가입했다니까 그럼 빨리 모아서 홈미팅이라는 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야 그거?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7시부터 이제 홈미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날 식사하고 엄청나게들 먹고 다들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 집에 홈미팅 2명 왔어요. 치사하게 2명 왔어요. 밖에서 외식하자고 할 때는 다 왔는데요. 공부하자니까 2명밖에 안 왔어요. 그날 제가 그 책 한 권에 있는 내용,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두 명이 왔다가 돌아갔는데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왜 두 명밖에 안 왔을까? 왜? 지난주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들이 왜 연락도 없이 안 왔을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책 한 권에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난 이제 다음 주에 뭘 해야 되지? 그래 사람들이 왔다고 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짰어요. 아 사람들이 먹을 때는 다 오고 안 먹을 때는 안 오니까 먹을 거가 있다고 오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그리고 내용이 좀 부실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잘 든든히 먹고 가면 화를 덜 내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빔국수 떡볶이예요. 제가 자취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총각 때 저희 제 자취방에 여인들이 놀러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여직원들이라든가 제 국수 해주고 떡볶이 해주면요 바로 다들 이렇게 굴복하는 예. 그런 너무나 제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다 했어요. 다음 주에 꼭 와주십시오. 내가 비빔국수 떡볶이 준비해놓을 테니까 와서 마음껏 드시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응? 그렇게 하고선 네네네네네 다 대답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8명이니까 부부까지 오면 대충 한 10명 한 그래도 한 10그릇 비빔국수 10그릇 떡볶이 한 5인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7시에 시작인데요. 한 명도 안 와요. 7시 반이 됐는데도요. 한 명도 안 와요. 솔직히 전화를 못 걸겠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못 들을 거 떨려서. 나 오늘 못 가요란 말을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면 그래도 올까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못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철렁 내려앉을까 봐 전화를 못 걸겠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국수는 불어 터지고요. 떨이 터지기 시작하고 떡볶이는 불어 터지는데 식탁에 국수는 쫙 해놨는데 나만 뭐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한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안 와요. 전화도 한 통 없고 속에서 정말 어떤 망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나 만들 수 있긴 뭘 만들어
이런 거지. 이러니까 암회가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별 생각.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거. 가뜩이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한번 좀 일을 좀 기적을 만들어 보려고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건데 어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깰 수가 있나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고. 나 안 할래. 우선 이상훈 사장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를 딱 잡고 나 이거 안 해 못하겠다 야 라고 하려고 전화를 딱 잡았는데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 하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막 오기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 일주일 만에.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아빠 뭐 그만뒀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리고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미우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오기가 막 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 걸어서 한 명도 안 오니까 너무 좋아요. 거짓말하기가 기가 막혀요. 증거가 없으니까. 전화 걸어서요. 오늘 미팅 너무 좋았다.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만 안 와? 여덟 명한테 다 전화 걸었어요. 집사님만 안 왔어요. 누구만 안 왔어요? 누구만 안 왔어요? 우리 나머지 너무나 오늘 좋았거든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만 안 왔다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자기만 배신자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네 분이 오고 그 다음 주에 여섯 분이 오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걸 준비를 해서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자료 비타민 A는 뭔가 막 이러고 뒤져가면서 공부도 하고 잠깐 참 많은 것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했는데 홈미팅이 조금 조금씩 이제 커져 가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덟 분 중에 몇 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몇 주 와보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몇 분이 몇 분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데리고 오면 또 우리 사업 설명을 하고 그래서 또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데리고만 오면 가입이 되는구나 또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사업 설명 아직 못 하시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주세요. 친구분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끔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할게요. 그리고 하겠다 그러면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내가 아는 사람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딱 적어주고 이 사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 걸어서 아, 저 누구한테 소개받은 누군데요. 제가 암에 설명 좀 하러 갈게요. 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죠. 시간이 날 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날 그 똥차를 타고 그 당시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정말 똥차를 타고 갔어요. 똥차를 타고 그 먼 길을 그 깜깜한 비 오는 밴쿠버는 9월부터 2월까지 계속 비만 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거기를 생전 처음 그 주소만 가지고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그 비를 맞아가 그 비 속에서 깜깜한데 동네를 다니면서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드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차에서 꺼내서 이제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드를 애기 없듯이 이게 옷을 벗어서 여기다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옷으로 덮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딱인데. 2층에 이게 불이 딱 켜져 있어서 띵똥띵똥 했어요. 탑이 없는 거예요. 또 띵똥띵똥 아무리 나는 이제 다 그냥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보드만 젖지 마라 보드만 이거 젖으면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그다음 좀 있다가요 2층에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그 추위에 막 머리를 떨면서 돌아오는데 똥차 타고 돌아오는데 피눈물이 나요. 저도 한국에서 계속 꽤 잘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존심이란 게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솔직히 비 맞은 개가 두들겨도 열어줘야 되는 게 사람 아닌가?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 밖에서 두들기면 그래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들을래요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을 꺼버리면 나는 어떡하는 얘기예요? 왔어요. 돌아오면서 물론 그만둬야 될 이유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 또 한 번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너는 내가 이름 기억해둔다. 너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나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거 복수할 거야. 저는 그 방법을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오로지 그 이유로 다 맞춰버렸어요. 왜? 중간중간 이게 그만두고 싶은 때가 물론 있죠.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못 돌아가게 만든 거는 내가 처음에 아내와 아이와 엄마한테 했던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너무 두렵고 이거를 그만두면 나는 다시 또 세탁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거는 가야 되겠다. 가서 끝을 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가 아니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끝을 내자. 그쪽으로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매주 미팅은 진행되고 미팅에 사람들은 들어오고 저는 계속해서 사업 설명과 내가 틈틈이 공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뉴트리라이트를 가르치고 아티스트리를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7,500pb 여기로 치면은 2,100만 점이 딱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정확하게 저대로 SP가 됐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막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달 뒤에 그리고 제가 이상훈 사장한테 전화 걸었어요. 야, SP 됐다. 나 축하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야, 여기 업라인들이 없어가지고. 형 대단해. 다음 달에 루비 한번 가봐. 근데 책을 보니까 루비라는 게 더블 SP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4천만 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주시면 해보지 뭐. 내친김에. 근데 그때부터 사업이 이게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SP가 되면 그 캐나다 SP는요 한 달에 여기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되기도 두 배가 어렵지만 수입도 두 배가 되거든요. 250만 원이면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본 수입이에요. 너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초기에 긴가민가 하던 파트너들이 내가 SP가 된 거 보더니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달 뒤에 루비를 됐어요. 이상훈한테 또 전화 걸었어요. 상훈아, 나 또 루비 됐어. 더블 루비 한번 해보지? 내친 김에? 그거는 뭐야? 그러면 더블 루비? 8천만 점이에요. 해보자 까짓 거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WB를 했어요. 8레그가 SP 하나도 없이 8천만 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23%, 이거는 21%, 이거는 18%, 뭐 23%, 거의 25%가 SP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니까 3만 PB, 여기로 8천만 점 PB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이제 홈미팅이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50명, 60명, 7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미팅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룹의 파트너들이 오는 그 리더를 사장님 집에서 홈미팅을 좀 분리합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출장 미팅을 할게요. 그래서 한 팀씩 분리가 됐어요. 홈미팅이, 그러니까 본부는 우리 집 홈미팅이고 이 홈미팅을 통해서 성장한 그룹들은 나가서 따로 홈미팅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13개로 홈미팅이 분리가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13개의 홈미팅과 우리 집 홈미팅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주문을 하면 주문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쇼핑, 그, 배달료를 내야 되고 주문하면 8일이나 10일 정도 있다가 물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물건들이 안 되니까 배달을 제가 다 다녀야 돼요. 배달을 제가 물건 뭐 찾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저기서 막 구해서 막 갖다 줘야 돼. 안 그러면 뭐 8일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달료 내세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 다니면서 홈미팅 하면서 막 그렇게 어느 날 이제 막 하다 보면요. 하루에 네 번 사업 설명하는 날도 있고 배달 중에 전화가 와서 누구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또 다시 차 돌려서 또 가고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배달 다니고 또 미팅 갔다가 이렇게 하면 밤에 돌아올 때쯤 되면 코에서 막 이게 무슨 뭐라죠? 코에서 그런 게 나와요. 노린내가 나요. 코에서. 생각해보니까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화장실도 못 간 것 같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너무 쫓겨다니니까요 일정이.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몸에 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니까 병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오늘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오늘은 그 홈미팅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홈미팅이 13개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일 한 두세 개씩 있는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두세 개씩을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파트너 전화했어요. 사장님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한번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보시라고. 근데 해보지요 뭐 한번 해볼게요. 아,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낳고 저는 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도 잠시도 쉬지 않고 있던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역시 그날도 비가 와요.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홈미팅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으니까 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거기는 다 개인주택이니까 밖에서 다 보여요 창문으로. 그래서 예정된 홈미팅에 딱 갔어요.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팅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 들리진 않지만 하는 걸 보면 대충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유리창을 다 보고 있으면 비는 물론 계속 맞죠. 근데 처마 밑에서 우리 파트너의 홈미팅 스스로 처음으로 하는 홈미팅을 보고 있으면 잘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몰래 다시 끝날 때까지 또 돌아 나와서 다음 홈미팅 장소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처마 밑에서 남들 그 홈미팅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 미팅을 딱 갔는데 그냥 깜깜한 밤이 됐어요. 밤에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의 홈미팅 하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를 이렇게 보다가 어? 그랬더니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몸은 뭐 완전히 쥐새끼 꼴이죠. 그렇죠? 다 젖고 했지만 밖에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그들이 이해했고 또 서로에게 뭐 서로 말로 할 수 없는 신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홈미팅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홈미팅이 커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독립을 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2년 뒤에 에메랄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다섯 네 그룹 중에서 계속해서 커지는 그룹 세 개가 그 다음 해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제가 계획을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것만 잡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떤 교만함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잘난 놈이고 나는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거고 나는 이제 잘 사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늘어진 생활을 했어요. 명분은 파트너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슬슬 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그룹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3, 4년의 어떤 정체를 겪었어요.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하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의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면 재밌고요. 열심히 안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은. 몸이 편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메이는 그냥 뭔가 미친 것 같이 달라붙을 때 그때 재미가 있고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괴로운 아메이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재밌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업이 재밌어요. 더 이상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요. 그래서 4년 전이군요. 4년 전에 제가 이 지루한 몇 년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3년을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됐지만 내 파트너들은 아직 다이아몬드가 못 됐잖아. 그리고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다시 결단을 또 했어요. 다시 3년의 계획표를 또 짰습니다. 고 EDC. 그래서 이제 밴쿠버라는 곳은 더 이상 갈 데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내가 라인을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뚫어야 되겠구나. 어디 가지? 캐나다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는 캘거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교민이 뭐 한 3,000명, 4,000명밖에 없는 곳이고 차로 가도 한 17시간 걸리는 곳인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키 산맥이에요, 그냥. 여기를 뚫어야 되나? 아니면 미국을 뚫어야 되나? 그래서 보니까 미국 국경을 넘어가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낫겠다. 거기는 4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시애틀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애틀에서 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다시 4레그를 만들어냅니다. 시애틀에 한 3년 동안 한 220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 거리를 매주 습관처럼 또 왕복을 해서 그래서 다시 EDC를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 온 거예요. 지금 미국 이야기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기서 왔으니까 최근에 미국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네, 이게 최근 미국 아메이의 추세입니다. 10년 전 2002년도부터 미국 아메이의 그 매출 증가세인데요. 보시면 2008년도 미국이 직격탄, 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고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터지고 그때도 본격적으로 불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2008년부터 미국 아메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메이는 불황일 때 잘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찾을 때 너무 잘 되는 사업. 호황일 때는 제품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업. 불황일 때는 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업. 자, 그래서 2008년부터 아메이가 본격적인 성장을 해서요. 2009년, 2010년, 2011년, 작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게 제가 아까 회원번호가 326만 7,12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아메이 창업하고 40년 정도 지났을 때 제 회원번호, 1년 번호가 326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입하는 사람의 회원번호는 700만 번대입니다. 이게 뭐죠? 지난 40년 동안 제 가입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가입한 사람보다 나 가입하고 1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이 성장 추세가 엄청나다. 2018년에 아메이가 1000만 번째 회원을 돌파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앞으로 5년, 6년 안에 신규 IPO가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포텐셜, 잠재적인 IPO들이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가입을 할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 입을 여는 사람에게 가입할 거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잠재 가입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여러분이 입을 안 벌리셔도 어디론간 가입을 하실 분들이세요.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내 파트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순신 아메이를 하면서 사업 설명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분들이 커가는 걸 바라볼 것인가. 이제 선택하시면 되세요. 내가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신규 IPO는 수백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세입니다.
다음 사진. 예, 요게 최근에 미국 아메이의 매출 추세입니다. 뉴트릴라이트가 45%예요. 무슨 말이냐? 뉴트릴라이트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시면 사업의 반을 포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아이템.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27%. 합치면은 72%. 3분의 2 이상. 이 두 가지의 전문가가 되시는 게 치약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거다라는 거죠. LOC의 전문가, 빨래의 전문가가 아닌 이 두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다, 사업에. 결국 미국 아메이도 이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뉴트릴라이트가 어마어마한 진화를 합니다.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 하겠지만 지금 추세는 거의 이제 액체로 가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갑니다. 이제 그냥 마시는 바이타민 액체로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진, 이게 하와이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미국은 다이아몬드 여행을 항상 하와이로 가요. 항상. 그래서 다이아몬드 클럽을 가면 항상 보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저 아저씨 누구지? 처음 뉴 다이아몬드인가? 이상하다. 백인 중에 뉴 다이아몬드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와서 저희한테 인사를 합니다. 자기 이름이 뭐다? 그러면서 나 여기 처음 왔다 올해. 아 그러시냐고. 뉴 다이아몬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자기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이분이 저에게 준 명함은 이겁니다. 제가 놀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회원번호 559번. 아니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는데? 559번이면 지금 100세가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찰리 마슈다. 찰리 마슈가 누군 줄 아시죠? 아메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가 된 경찰 출신 찰리 마시의 아들, 나는 프레드 마시다. 아버지의 회원번호와 모든 걸 그대로 다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걸 그대로 내가 다 받았다. 회원번호까지 그대로. 제가 이거를 받는 순간에 놀랐어요. 책에서 보던 찰리 마시의 아들이 찰리 마시의 회원번호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본 거잖아요. 요즘 미국 아메리가 50년이 넘어가면서 차세대로 점점 이렇게 차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 아메리를 1년, 2년, 3년이 아닌 여러분의 대대로 이어가는 사업으로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제가 54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몇 달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상가집에 장례식장에 제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잘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54살의 아저씨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누구랑도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제 위치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 쟤랑 바꿀래? 아니. 너 쟤랑 바꿀래? 아니. 분명한 건 10년 전에 저는 가장 초라한 이국당에서 남의 백인들의 빨래를 해주던 빨래 헬퍼였는데 10년 동안 뭔가를 집중을 했더니 내 친구들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도 부럽지 않은,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은, 나는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나는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겉모습도 너무 늙어 보여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봤던 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봐요, 제가. 이렇게 말 트기가 불편할 만큼. 저는 참고로요,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젊어졌어요. 이제는 패션도 알아요. 옛날엔 패션을 몰랐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젊어졌고, 지금. 체력적으로 훨씬 강해요. 제가 아까 리더님한테는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몸짱 사진이 있어요.
네이키드, 완전 알몸으로.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10년 전보다 제 몸매와 건강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건강해졌고요. 경제적인 거 비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죠. 지금은 저는 교민 중에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 나 엄마 아프면 네 달씩 와 있어도 돼요. 이번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또 동시에 또 안 좋으셔가지고 몇 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또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어요. 세상에 어떤 이민자가 이렇게 부모님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몇 달씩 와 있을 수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지금 정신이요 건전도 이런 건전이 없어요. 10년 전에 저 우울증, 세상은 더러운 거야, 믿을 놈 없어, 뭐 이런, 이 사는 게 그렇지 뭐, 아 부질없다, 머리 깎고 절이나 갈까 이런 생각했던 때거든요. 내 아내가 거추장스럽고요, 내 아들이 거추장스러웠어요. 내가 못 사니까 그것들이 내가 나를 다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비쳤는데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 저 옛날에 밴쿠버에서 6년 살면서 아는 사람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밥같이 먹은 사람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 10년 만에 제가 알고 지낸 제 카톡 멤버 친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계도 엄청나게 건강해졌고요.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다. 제 카톡 스토리 첫 그 프로필 메시지가 또다시 시작이다. 이제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10년 전에 아메이 시작할 때 엄마한테 약속했던 엄마 저 성공해서 한국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러 또 아버지 겸 해서 들어오게 왔는데 조만간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국에서의 또 다른 도전과 또 한국을 기반으로 중국에 또 도전하는, 중국에서는 야학을 할 겁니다. 중국에 제가 잠깐 여행을 갔을 때 조선족 친구들이 저를 보러 열몇 시간 기차를 타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중국에서 내 번호로 가입은 못합니다. 그렇죠? 한국, 중국은 내 사업은 못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친구들 한번 도와는 줘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후반전에 참 가치롭겠다 싶어서 저는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한국 생활, 노후를 그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제 표정은 54살의 아저씨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신감? 지금 20, 30대 그 어떤 친구와도 자신감도 자신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역시 그 덱스터 예거라는 전설적인 인물도 은퇴했습니다. 그 세 아들이 다 이어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미국은 자녀들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한 아이비어 번호로. 여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매매도 됩니다. 내 네트워크를 다른 아이비어와 거래할 수도 있어요. 뭐 2억 5천? 그럼 팔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재산권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세,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지금 거래가 된다면 얼마 정도 거래가 되시나요? 몇십억짜리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요. 한 25만 원짜리 네트워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만든, 여러분의 땀을 흘려서 만든 네트워크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대를 이후에 대대로 내려갈 여러분만의 자산입니다. 키우세요. 기왕이면 자녀들한테 좀 큰 걸 남겨주세요. 어차피 사업은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아메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야, 요번 하와이에 지금 아메리의 다이아몬드 중에서 4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메이 명예의 전당에 40년 이상 다이아몬드로 존재하시는 분들. 정말 패밀리죠, 그렇죠? 패밀리.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뒤에 한국 아메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4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 아메리가 40주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이런 엄청난 막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노후를 맞이할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보통의 노후를 살아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50년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참 멋있지 않아요? 이분 나이가 지금 90 몇 살이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아메이의 라이프타임, 평생 아메이만 하고 살아가신 분이세요. 현재도 물론 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네, 다음 사진이요. 요거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 아내랑, 우리 귀염둥이 아내랑 찍은 사진이고요. 요번에 올해 미스 아메리카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미스 아메리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미스 아메리카를 계속 바꿔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죠, 이제는. 올해는 좀 작년만 못하네. 그런데 자꾸 걔가 찍자고 요청을 해서 제가 찍어줬어요, 할 수 없이. 요거는 50년대에 그, 제 아내랑 같이 이번에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이고요. 50년대 차인데, 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람피리오 총재님, 거기서 하와이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좋았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이건 저희 집 외국 애들 홈미팅, 저희 집에 사는 외국 애들 홈미팅 사진입니다. 이 인원이 지금 한 15명인데요. 랭귀지는 11나라입니다. 11나라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영어가 되게 안 됩니다. 제가 이민 간 지 지금 17년이 됐으니까 보통 생각하면 영어를 잘하겠다. 그거 편견이세요. 굉장한 편견이세요. 저는 일상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얘네들하고 영어 미팅을 할 때는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듭니다, 영어로. 사람의 힘은 무한한 것 같아요. 왜? 나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이니까 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들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누구한테 의존하고 사업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는 길이에요. 있는 거는 보너스, 없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없는 거야. 근데 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온라인 스폰서가 존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힘들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요청하시고, 습관처럼 요청하시는 그런 사업자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밴쿠버에 사업하는 모습들, 그냥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국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음이요. 저희는 이렇게 지역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막 비행기로 5시간, 뭐 4시간 떨어진 데들이 많다 보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해요. 여기에는 없는 풍경들이죠. 저희 바베큐 파티 끝나고 이제 사진 찍은 거고요. 저희 미팅한 랠리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올해 중국에, 여기 기사를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둘 다 농아죠. 둘 다 말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31살이라고 돼 있네요. 31살에 두 말 못하는 부부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 강. 여덟 그룹이 농아입니다. 여러분들 말할 줄 아시죠? 이분들 미팅은 조용합니다. 이걸로 말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봐요.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아메이의 그 상황은,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캐나다에, 꺼주십시오.
제 캐나다의 우리 파트너들, 우리 미국의 우리 파트너들, 그분들의 가장 큰 꿈은 한국말 카탈로그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 못하거든요, 전부 다. 영어 전부 다 못하고, 우리 소비자들도 영어 못하고, 다 못하는데, 카탈로그는 전부 영어예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글 카탈로그 있으시죠? 우리 한글 카탈로그 나오면 다 환호성 나온다고 혹시 얘기가 돌면, 우리는 아마 축제를 벌릴 거예요.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 한글 카탈로그. 여러분들 있으시죠? 우리가 그 다음에 꿈꾸는 거는 한국 직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뭘 물어볼 때 본사 직원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영어로 무슨 뭐 캐시백 이런 거 막 Q12 뭐 조건 같은 거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한국 직원하고 지금 얘기 좀 하고 싶다. 뭔가 좀 상의하고 싶을 때. 여러분, 코디네이터 한국말 다 잘하시죠? 이게. 물건 주문하면 지금 2, 3일 내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8일 걸려요. 그것도 많이 좋아진 거래요. 아까 그 우리 캐나다의 그 리더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참 사업하기 좋겠어. 우리 때는 주문하면 50일 걸렸어.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8일밖에 안 걸린다며. 이러더라고요. 어때, 여러분들 8일 동안, 8일 만에 배달되면 어떻게 사업할 만 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문할 때마다 배달료 딱 몇만 원씩 내면 어떻게 할 만 하시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메이 플라자, 우린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꿈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감사한지도 모르시고 당연한 듯이. 상황을 보면 캐나다와 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나 절실해요. 저희 파트너들 보면 참 안쓰러워요. 소비자가 물건을 다섯 개를 주문하면 회원들끼리 서로 막 카톡질을 하고 문자질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뭐 있어요 집에?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그럼 그거 하나 가지러 갔다가 또 다른 사람 전화 걸어서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섯 개를 구해서 또 소비자한테 갖다 줍니다.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외적으로 버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무슨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길 바랄 것 같고요. 요즘 제가 한국 여기 와서도 저희 파트너들하고 여기서도 수시로 카톡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군요. 어저께 제가 어떤 파트너랑 시애틀에 있는 파트너랑 카톡을 했어요. 사장님, 저는 오늘 누구 만났고 누굴 만났고 누구 배달을 갔다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장님 요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그분이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저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나 지금. 여기 혹시 있으세요? 나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할 수, 업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 꿈의 그룹이에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저는 꿈의 그룹이에요. 좋은 시스템 안에 있다라는 거는, 좋은 그룹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거저 얻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다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룹에서들 사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그룹에서 사업하시면 힘이 드시겠죠, 물론. 제대로 못 배우시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 보셨어요?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박태환 400m 자유형 결승 혹시 기억나십니까? 8명의 선수들이 쫙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뭐 놀라운 거 발견한 거 없으세요? 8명이 등장하는데 전 세계에서 400m 수영을 자유형을 제일 잘하는 8명이 쫙 등장하는데 저는 놀랬어요. 우연히 봤는데 발견한 게 8명의 몸매가 똑같다라는 걸 봤어요. 제가 요즘 몸을 좀 많이 탕하면 8명이요 얼굴과 키는 좀 다른데 몸매가 똑같아요. 발달한 근육이 이상한 몸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뭘 느꼈냐, 야 수영을 가장 잘하려면 저 똑같은 근육이 발달하도록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거구나. 이게 희한한 근육이 발달해가지고는 수영을 잘하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수영을 잘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8명이 점프하고 수영장에 딱 들어갔는데 놀랐어요. 분명히 제목은 자유형인데 수영하는 폼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형은 폼과 관계없이 가장 빨리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8명은 똑같은 폼으로 할까? 자유형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것저것 해봤더니 요 폼대로 가는 게 가장 빨리 도착하더라. 그래서 8명이 그 폼대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근육을 발달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수영을 가장 빨리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리듬 체조 보세요, 여러분. 리듬 체조를 잘하려면 몸매가 어때야 된다라는 게 딱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매로 되시겠어요? 리듬 체조? 안 되실 거예요. 리듬 체조 잘하시려면 소년제의 몸매가 되셔야 될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축구 선수들 허벅지 보셨어요? 축구 잘하려면 허벅지가 다 말처럼 돼야 돼요. 육상 선수는 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거를 잘하려면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메이도 이미 50년이 넘었죠. 아메이라는 거 잘하려면 결국 시스템대로 여기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낫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 자유형으로 가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사업은 자유사업이지만 사업 진행은 시스템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래도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는 사업을 잘하는 사업을 좀 잘하는 방법. 제가 11년 동안 필드에서 너무나 이게 실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아, 사업을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스템이에요. 아, 이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인코어라는 거를 하지 않고는 이 아메이라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다시 말하면 나인코어대로 한번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는, 아니, 나인코어대로 하는데 나는 사업이 잘 왜 안 되지? 아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많이 나는 사업자가 있고 노력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안 나는 사업자가 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왜 그럴까? 왜 누구는 설명을 그러니까 잘 가입을 잘 시키고 누구는 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식은 비슷해요. 사업적인 지식은 비슷한데 왜 누구는 후원을 잘하고 누구는 후원을 못할까? 누구는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면 주문을 듬뿍듬뿍 받아오고 누구는 소비자 만나서 나오면 왜 짜파게티 하나 받아올까 주문을. 제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봤더니요 이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어야 된다. 매력 있는 사람이 어야 되겠다. 아메이라는 사업,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아메이라는 사업은 인간적인 매력이 풍겨야 되겠다. 그래 그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면서 시스템대로만 한다면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겠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 외형적인 매력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 첫 모습에서 거의 많은 게 결정되거든요. 첫 모습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선보러 나가면은 첫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그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데 외형적인 모습이 상대방한테 어떤 매력을 못 풍긴다면 그것이 깔끔함이든 뭐 몸매든 헤어스타일이든 패션이든 뭐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하러 딱 나갔는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기지바지에다가 기지바지를 양말 속에 집어넣고 운동화 끌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아무리 컨텐츠가 좋게 설명을 한다 핸들 그게 먹히겠냐는 거죠. 외형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모습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머입니다. 사람은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가 사람 사업이잖아요. 휴먼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끼리 모이는 사업이잖아요. 사람이 모여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유머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웃겨요. 그럼 그 사람은 날 보고 웃질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웃긴 얘기도 안 웃겨요, 하나도.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만 재밌는 얘기하면 너무 웃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웃는다는 거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웃겨서 이 사람이 웃으면 이 사람은 나를 자꾸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게 사시고 매력이 없으시려면 유머 감각을 빵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중년의 한국 아저씨들이 전형적인 모습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멋있는 척하는 거. 글쎄 조선시대 때는 그게 멋있는 남자의 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가서기 쉽고 친근한 그런 그리고 말을 하면 이렇게 좀 위트가 있고 좀 재밌는 나를 웃겨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오늘 많이 웃었어 그러면 또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매력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집에 갈 때 너무 피곤해 막 바카스를 먹어야 돼 너무 피곤해 긴장 같이 있는 한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지? 이게 내가 아무리 아메의 사업을 전하고 싶어도 이게 잘 되겠냐는 거죠. 상대방을 웃기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웃어준다면 이 사람은 웃는 순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타고나기를 유머감각이 너무 없는데요. 그러면 웃어주시면 돼요. 조그만 일로 막 웃어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웃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뭐라 그랬을 때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 깔깔대고 웃어주는 사람. 그 얘기는 뭐죠? 나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웃는다는 얘기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자체로 너 나 좋아하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 그럼 이 사람은 뭘 느껴요? 너 나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그래서 웃기시든지 웃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웃는 것도 BCC 이런 거 말고요. 막 이렇게 리액션 있잖아요. 리액션 진짜 웃긴다 막 깔깔거리고 쓰러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막 웃어줘.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사람?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입에서 나간 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 귀에 들어간 게 내가 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실 수 있으세요. 뭐냐 나는 너한테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얘가 듣기를
비꼬는 것처럼 내가 들었으면 나는 비꼰 거라는 거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만 주장하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얘기에는 어떻게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까지 생각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습관. 그러니까 터지님이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한번 이 나간 얘기가 얘기에는 어떻게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그렇게 그걸 훈련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재가 되세요. 그러면 같은 말을 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맨날 매사에 자신이 없어 하면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왜? 맨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니까. 근데 자신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업이 되거든요. 제 아내 보셨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요, 제 아내와 저를 매치를 못 시킵니다. 레벨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레벨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화면에 저런 아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예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한편으로 기분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좋아요. 능력 있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솔직히 당신 나한테 언제 꽂혔어? 고백을 받았어요. 언제라고. 제가 그때 캬, 이거구나. 처음에 만났을 때요, 선을 봤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왜요? 제 아내는 저한테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잘 나갈 때잖아요, 증권사에서. 차도 삐까번쩍 새까만 거에다가 부티가 팍팍 났을 때거든요. 1년 뒤에 그지가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제 재력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난 남자 중에 최고의 부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애프터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날 바래다 줬는데, 제 차에 옆자리에 태우고 이제 집에 바래다 줬는데, 그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면 그날 주식이 폭락을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만났는데 운전해줘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 두 번 만났죠. 미선 씨, 저 미안한데 저희 편의점 가서 콜라 좀 빨리 하나 좀 사다 달라 그랬어요. 콜라. 나 너무 피곤하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빨리 뛰어갔다 오라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맨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이 여자가요, 콜라를 사러 갖고 오면서 뭐지 이 남자는? 이랬대요. 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는 이 남자는 뭐지? 사 갖고 오면서 멋있다 이랬대요. 자신감. 자신감. 아, 제 아들놈이 저를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를 너무 닮았고, 제 아내도 아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보고 아빠 닮았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 아들놈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그래서 고민을 해요. 아빠 나 이거 누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마음을 써라 편지에다가. 그래서 얘가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갔어 학교에. 그래가지고 전해줬어. 그리고 답장을 받아왔어요. 답장을 보고 얘가 답장을 갖고 와서 울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이 뭔데? 라고 봤더니 네가 쓴 편지는 뭔데? I like you 라고 썼어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인데 I like you 라고 한 줄의 문장을 써서 그 여자친구한테 줬고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걔가 받아온 답장은 I don't like you 였어요. 제 아들놈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너무 잘 됐다 그랬어요. 다른 여자 또 해. 여자 많아. 아들 이름이 재민이에요. 재민아. 아빠, 엄마, 아니, 엄마 너무 이쁘지? 엄마 너무 이쁘다. 아빠는 쏘쏘래. 아빠, 평생 너무나 많은 여자한테 채웠어. 그 경험이 지금의 엄마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 대학 시절에 이태원 가서 그렇게 나이트클럽 거울 앞에서 춤을 춰도 내 친구들은 다 파트너 잡고 나가도 나는 못 잡았어요. 새벽 4시에 통금 끝나면, 저희 통금 있었어요 그 당시에. 통금 끝나면 나와가지고 걸어 나와서 지하철 2호선 타고 잤어요. 그 순환선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난 왜 맨날 나만 파트너가 없는가. 왜 친구들은, 같이 간 친구들은 다 부킹하고 다 나가는데 왜 나만 맨날 혼자 지하철을 타고 도는가. 제가 그때 내렸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내세울 게 없지만 후지지 않은 남자가 되려면 난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저 그때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 녀들아 이러면서 내 몸값을 높이고 만나자 다시. 그리고선 끊임없이 여자를 대시했고 끊임없이 채이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 안 했어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경험이 너무나 풍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사업 전하다가 거절당하시죠? 좌절하지 마세요. 정말 큰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훈련을 안 거치시면 정말 좋은 나중에 리더가 생기셔도 못 잡으세요. 너무나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더 하고 싶은데 그만 건너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 내 노후, 내 삶, 내 아이의 삶,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못 살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메이라는 수단을 택한 거잖아요. 그 목표까지 갈 때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게 이 안에서, 이 정말 이 좋은 그룹 안에서 정말 시스템대로 해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업라인에게 요즘부터 정말 열심히 해요라고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성공이라는 게. 10년 전에 외국 땅에서 정말 희망 없이 꿈도 없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실패한 인생으로서 살아온 중년의 남자가 감히 말도 안 되는 꿈을 꿨고요. 10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꿈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요. 꿈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목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거 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사시기 바라고요. 이 아메이 사업 여러분의 선택에 전혀 실망시키지 않을,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너무나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는 거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옳은 일 하고 있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우리 그룹 정말 최고의 그룹이라는 자신감 갖고, 그렇게 여러분이 리더로 잘 성장해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잘 이루시고 한국에서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